자, 굉장히 긴 도메인을 한번 클릭을 해서요.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트를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빈 페이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데모용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도메인 같은 경우는 아, 밑으로 좀 내릴까요? 도메인까지 보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이트가 이제 데모용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서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속성, 이제 여기에 속성이죠. 속성 쪽에 보면, 아,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제 탭은 응용 프로그램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 여기는 이제 하나의 앱 서비스, 즉, 웹 앱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NET 프레임워크 버전, 즉 ASP.NET이라든가 PHP라든가 자바라든가 파이썬과 같은 기본적인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해 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NET 프레임워크하고 PHP, 즉 ASP.NET하고 PHP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뭐뭐뭐.aspx 뭐뭐뭐.asp, html, aspx, php 같은 어떤 이제 페이지들을 올려서 서비스해 줄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 그 다음에 콘솔 개발 도구 중에서 콘솔에 잠깐 가보면요. Azure 웹앱은요,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상으로 이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공간으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비슷한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실제 서비스하는 공간은 비슷하긴 해요. 이제,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 루트, D 드라이브의 홈 폴더의 사이트에, 월드와이드 웹 루트에, 호스팅 스타트.html 페이지가 있는데, 하나 만들어져요. 처음에 웹에 만들게 되면. 이거 자체가 요 페이지에요, 요 페이지. 이렇게 이제, 데모를 하나 만들어주는 페이지가, 뭐다? 요 호스팅 스타트.html 문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뭐 만약에 이제 얘를 이제 편집을 해서 물론 이제 FTP를 설정해서 요 이제 HTML 문서를 다른 걸로 대체해 줘도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개발 도구 쪽에 보면 앱 서비스 편집기라는 게 있네요. 미리 보기 버전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바뀌어 줄수 있으니까요. 잠깐 제가 이제 요거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으로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서비스 편집기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서요. 현재 HTML 문서를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제 거에 이제 월드와이드 루트로 왔고요. 호스팅 스타트.html 문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네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index.html 대신에 php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하고요. 꺽쇠 물음표 여기다가 이제 직접 이제 타이핑을 한번 해볼 아 저장이 안 되네요. 어디 갔어요? 아 오른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세이브 버튼이 있어요. 이제 화면에서 이제 그 제가 듀얼 모니터 쓰는데 오른쪽으로 약간 더 이제 크게 보여지고 있어서요. 일단은 꺽쇠 물음표 PHP를 사용해서 물음표 꺽쇠를 사용해서 이제 PHP 인포를 한번 PHP 하게 돼 제일 먼저 하는 거 이제 PHP 인포죠.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이제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가서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요걸 싹 지웠고요. 여기에 가서 제가 다시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가서요.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서 PHP 버전이 7.1로 그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보고 저장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업데이트가 됐으면 가서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dex.php 이제 파일이 실행이 될 거고요. 그 이제 제 PHP 버전은 7.1로 바꿔죠. 그러니까 PHP 버전 7.1, 즉 뭐가 실행된 거야? 요거에 보면 index.php 파일이 실행이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PHP 버전 7.1.8 버전이다. 아하. 이렇게 하나의 웹앱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이제
.html 문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름 바꿨어요. index.php로. 그래서 만약에 PHP 버전을 제가 5.6으로 한번 바꿔놓고 저장하고요. 업데이트 되고, 업데이트는 뭐 1분도 안 걸려서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index.php 파일을 새로 침해서 실행시켜 보면 PHP 버전이 제가 5.6으로 바꿨나요? 5.6.31 버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웹 응용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응용 프로그램 PHP는 뭐 7.1로 다시 두고요. 이렇게 웹앱을 만들고 웹앱에다가 이제 뭐 PHP를 올린다든가 이제 ASP.NET 이제 웹사이트를 올린 이제 웹 프로젝트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올려서 서비스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올리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FTP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SP.NET 같은 경우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면 좀더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이제 여기다가 게시를 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편집도 한번 해봤고요.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다시 새로 고치면 7.1.8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앱 만들었고요. 현재 웹앱에는 콘솔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파일명만 돼 있으면 딱 파일 하나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은 딱 하나만 이제 hosting.html 문서였었나요? 그래서 그거를 제 index.php로 바꿨고 PHP 문법에 맞게 PHP 파일로 한번 이제 만들었고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PHP 7.1, 5.6 이렇게 PHP 이제 버전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월드 와이드 웹 루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SP.NET이라든가 PHP 웹 앱을 FTP로 올리던 이제 웹 배포 방식으로 올리던 즉 게시 방식으로 올리던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서비스를 해주는 공간을 이렇게 이제 빠른 방법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PHP를 먼저 데모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웹 앱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웹 앱을 만드는 것을 자, 대시보드에 고정시켜 놓은 거고요. worldwideweb.danetnote.com이라는 이름의 웹앱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실제 이름은 요거 이름 .azurewebsites.net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 속성에서 테스트 URL을 하나 제공해 주니까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은 어이 왜두 번씩 뜨죠? 어쨌든 이렇게 PHP info에서 PHP 7.1.8 버전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Azure Web App을 PHP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 앱을 한번 Azure에다가 웹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웹 앱에 이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페이지 파일을 한번 편집을 한번 해서 이제 PHP로 실행하는 웹사이트, 웹 앱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